이글이글 열매 닮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악마 열매 사탄. 뭐 바나나도 있고 맹고도 있고 파인애플, 아바카치, 사과도 있죠. 포도, 우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또 있더라고요. 신기한 정말 악마의 열매, 이글이글 열매처럼 생긴, 보이시죠? 이야, 불타오르는 것처럼. 불타오르는 것처럼. 네. 비주얼이 정말 악마의 열매 같아요, 그죠? 맛은 어떨지 오늘도 악마의 열매 사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네, 시원하게 하려고 냉장고에 뒀더니 냉장고 냄새가 납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풀 향기 나는데. 자, 앞쪽을 잘랐는데 이렇게 빨개요. 좋습니다. 아니, 아무 맛 없어요. 껍데기는 먹을 수 없잖아. 피가 잔뜩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 빨간색, 이렇게 잘 까진다. 맛이 어떨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냄새는 그렇게 뭐, 독특하게 뭐, 나는 건 없어요. 덜 익은 것 같아. 새콤하지도 않고 단 향도 없어요. 잘 모르겠어. 좀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냄새는 그래도 조금 뭐 달달한 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비주얼은 뭔가 이렇게 먹으면 막 콰 막 에너지 넘칠 것 같아. 그냥 밍밍한 느낌? 뭔 맛으로 먹나? 보기에는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색깔은 예뻐,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돼서 씨가 잔뜩 박혀있는 무 같아요. 무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좀 두껍게 잘라서 먹으니까 조금 과즙이 좀 있어요. 자꾸 씹고 싶어져. 이 씨를 잘게. 아, 이거 진짜 설명하기 너무 힘들다. 단향이 뒤에서 와, 조금. 수박 덜 익은 느낌? 쬐끄만 씨들 씹는 재미다. 딱, 딱, 딱. 근데, 진짜 좀, 맛은 좀 그렇게 생각보다 맛있진 않네요. 하긴 이런 걸 사막에서 만났어봐. 한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이런 허허벌판에 요런 용가를 딱 만나면, 와 진짜. 더울 때 수분 잔뜩 있는 선인장에 요렇게 딱 용가가 딱 있으면 상황에 따라 진짜 귀하겠다.
더 먹고 싶진 않다. 맛은 그냥 없어요. 수박 덜 익은 맛이야, 맛은. 아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동남아 가시면 이렇게 생긴 드래곤 프루타라고 해서 용의 여의주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용가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같은 착색 식물인 용가는 중앙아메리카 멕시코의 원산지인 함각주 선인장 속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뭐 인도네시아, 타이완, 베트남, 뭐 이렇게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까지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나 봐요. 흰색, 요게 흰색인데 안에 흰색이고 껍질은 빨간색인 흰 용과, 그 다음에 붉은 용과, 빨간색 껍데기 안도 빨간색이래요. 그리고 노란 용과, 노란색 껍질은 노란색이고 안은 이렇게 흰색이라고 하네요. 아, 효능이 엄청나네요. 용과의 효능이 피부 미용에도 좋고 항균 작용, 면역력 향상, 빈혈 개선, 당뇨 개선, 해독 작용, 시력 보호, 노화 방지, 장 건강에 도움, 부종 완화 및 개선, 혈액 순환, 항암 효과. 이렇게 브라질에 있는 이런 과일들은 다 네, 슈퍼푸드네요. 슈퍼푸드. 와. 안 좋은 게 없어, 과일은, 그죠? 근데 이게 어쨌든 많이 먹으면 안 좋죠. 몸을 차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몸이 차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할 수 있고 복통이나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기억에 먹어본 것 같아요. 생긴 건 처음 봤는데 이렇게 안에 이렇게 호텔 조식으로 이렇게 잘려져 나왔을 때 그때는 아마 이게 무슨 무야? 무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었어 아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겉모양을 보니까 새로운 모양이고 그리고 악마의 열매, 이글이글 열매 같기도 생겼고 막 이렇게 타오르는 것처럼 진짜 실제로 진짜 용이 이게 여의주를 물고 있는 느낌이어서 용가라고 하니까 어쨌든 신기한 과일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드셔보세요. 맛은 그렇게 좋진 않아. 맛은 막 이렇게 달고 뭐 이렇게 상큼하고 그런 건 없지만 몸에 건강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브라질에 오시면은 이것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가격이 두 개에 거의 1kg예요. 1kg에 거의 9,000원 정도 했구나. 28레알, 29레알 하나면 그러니까 한 4,500원 정도. 맹고나 이런 파인애플이나 우바, 포도나 이런 과일에 비해서는 조금 비쌌던 과일이니까 그래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 지금까지 드래곤프루타 용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